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죽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에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불운을 함께 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에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 갈 사람을 미리 찾아둔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두 배로 커진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체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어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하는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아기를 품은 이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아기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다. 우리 주위에는 마법의 물약을 쓰지 않고도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진짓 꾸민 예의는 속임수이고,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떤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것은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호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의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신뢰는 배신당하고, 은혜는 쉽게 잊혀진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적게 얻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더 경계한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 없어진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항상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에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나선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감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한 번의 주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며 나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헛된 공명심의 결과 우쭐한 마음에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특이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 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정상과 비정상.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마기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 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 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유 없이 파벌을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피해다님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한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의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걸곤 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지켜 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운의 흐름을 읽어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건강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마흔살에 히포크라테스의 책을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를 얻겠다고 욕심에 마흔살에 세네카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그보다는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이다. 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라.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공개하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에 굴복하는 순간, 단점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따라서 신중한 자세로 단점에 맞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영리한 사람보다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나치게 영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교활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더큰 손해를 입게 된다. 지성을 갖추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많이 알아서 매사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지나친 비판은 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분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최고의 결과를 바라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라.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라. 이 말은 특히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데 보통 찬란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생각한다. 행운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창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성취하지 못할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한 번도 당신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지 마라. 비판받는 것,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은 오히려 영예로 여겨라. 아무도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연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다가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 볼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재능을 적절하게 과시하라.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빛을 부여했다. 또한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었고 그것을 과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함께 주었다.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한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기회를 놓쳐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찮은 재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과시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허영심 강한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무언의 웅변, 즉 탁월한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드러내는 것이 훌륭한 과시가 되기도 한다. 한꺼번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줄 모르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먹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감밖에 되지 않는다. 단호함이야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생긴 피해보다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더욱 크다. 전쟁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더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대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에 힘입어 손쉽게 성공을 거머쥔다. 이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박수 갈채 받는 일을 택하라. 봄철의 산들바람이 꽃을 피게 하듯이, 뛰어난 재능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호흡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도 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다. 반면 후자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존경은 받을지언정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한다. 수많은 군주 중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군주만이 이름을 떨친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의 왕들은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미완의 모습을 본 사람의 뇌리에는 그 인상이 남게 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아도 기억이 되살아나 감상을 방해한다. 완성되지 않은 전체를 한번 흘깃 보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작용을 한다. 어떠한 것이든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요리하는 과정을 본다면 식욕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장들은 모두 시작 단계에 있는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은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자신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커다란 행운을 차지하려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행운에도 배가 불러 넌더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다란 행운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운을 받아들일 배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어울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타고나지도 못했고 높은 지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다. 이들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감당하지 못해 현기증을 느끼고 이내 포기하고 만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소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떤 엄청난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악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당신이 비난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실패의 책임을 질 방패 마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지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 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에 교수형을 선포한다. 바보병에 걸려 바보처럼 죽지 마라.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을 잃었을 때 죽는다. 그에 반해 바보는 좋은 충고에 짓눌려 죽는다. 바보처럼 죽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 죽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에 산다. 후자는 고통 없이 살기에 바보고, 전자는 고통으로 죽기에 바보다. 분별력이 너무 많아 죽는 사람도 바보는 바보다. 한마디로, 어떤 이들은 현명하기에 죽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없어서 산다. 그러나 바보처럼 죽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바보들은 잘 죽지 않는다. 절대로 남에게 하소연 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우리의 명망을 해친다. 동정에서 위안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열정에 자신의 대담함을 심어주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길의 첫 번째 손님은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변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까지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그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절대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로써 그는 친구들을 놓치지 않고 적들은 울타리 안에 가둔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알아.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알아.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이다. 예전에도 완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야기 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 이것은 이런 일의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에게나 즐거운 일일 뿐이다. 어제의 탁월한 공적보다 오늘의 평범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가도 많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 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참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는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낸다.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대중들은 질투하는 눈도 많고 비방하는 혀도 많다. 대중 사이에 그 어떤 험담이 돌게 되면 명망 있는 자도 고통을 당한다. 그가 천박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면 그의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대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궁지에 몰리거나 우스꽝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등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했을 때다. 그러나 때로는 한 개인의 술책이 사악한 인신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언제나 중상하는 자들은 있고, 이들의 한마디로 공공연한 비난보다 더 빨리 커다란 명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 나쁜 명성에는 쉽게 도달한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매우 믿을 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치욕을 씻어내기는 어렵기에, 현명한 자는 그러한 일들을 피하고, 대중의 파렴치함에 늘 깨어있다. 바로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대범하고 승고한 몸가짐을 가져라. 위대한 사람은 행동할 때 소심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할때 결코 너무 작은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특히 불쾌한 일에서는 더 그렇다. 매사에 그때그때 주의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파헤치고 드는 것은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관대함을 보여, 당신의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라. 다른 사람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눈감을 줄도 아는 것이다. 친척과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일을 못본 척하며 지나쳐야 한다. 매사에 도가 지나치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한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잘한 일에, 만나면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미친 짓이다. 가슴과 이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모든 이의 마음을 살 것이다. 미덕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미덕은 모든 완전함을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행복의 중심이다. 미덕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사력 있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호감가고, 진실되고, 또 모든 점에서 영웅답게 해준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이는 스페인어로 모두 S로 시작하는 것들인데, 성스러움과 건강,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미덕은 소우주의 태양이며, 미덕의 중심은 바로 훌륭한 양심이다. 미덕은 매우 아름답기에 신과 인간 모두에게 은혜롭다. 미덕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악덕만큼 혐오해야 할 것도 없다. 미덕만이 진지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농에 불과하다. 사람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미덕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미덕을 지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받고 죽은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약삭바르게 행동하되 이를 악용하지는 마라. 약삭바르다는 것을 우쭐대서는 안 되며 이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받기 마련이다. 특히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밝혀지면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쓸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의심은 두 배가 된다. 드러난 속임수는 불신을 야기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며 복수를 불러오고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일을 낳는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마라.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망상의 지식인 기만을 낳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큰 애착을 보인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많은 기만을 필요로 하기에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기만은 공중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 잘못 착수된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교묘함을 간파하는 예민한 코를 가져라.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관여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의 교묘함을 간파하려면 예민한 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든다. 그 의도를 풀어낼 열쇠가 없다면 발을 디딜 때마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당신의 손을 불에서 빼내도록 하라.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를 꺼려하지 마라. 통찰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귀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오래 사는 기술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방탕함이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성이 없고, 방탕함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악덕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대한 징벌이다. 악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두 배로 빨리 죽는다. 미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의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하다. 선하게 영이 된 삶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길게 지속된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에 차 있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푸리고, 농담을 일삼고, 험담을 즐기고, 역설이나 늘어놓고, 파벌을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례한 괴물들이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하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토록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다른 그 누구도 더 이상 인도해주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남들이 조소를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최후의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낀다. 배우고 사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것이 특별한 지혜다. 어리석음은 일반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는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할 수는 있어도 일반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한다. 더욱이 모두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기뻐 웃는 자는 매사에 슬퍼하는 자만큼 대단한 바보다.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하라. 상대방이 한 말에 담긴 속뜻을 알아내고, 이에 대비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빙빙 돌려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해 능력이나 속마음을 간파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즐김으로써 이중으로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런 교활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옴짝 달싹 못하고 대중에게 잡혀먹힐 수 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은 특유의 둔감함으로 대중의 불만이나 합리적인 비판에도 끄떡하지 않을 강심장을 갖고 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 두라. 불의의 일격이라면 모를까 미리 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입힐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마음 한켠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모든 비밀을 묻어둬라.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겉봉이 뜯어져버린 편지와 같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들키지 않고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에 비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바닥이 깊은 우물과 같아. 돌을 떨어뜨려도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지혜로움의 표지이며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니는 특별한 재능이다. 마음 한구석에 모든 비밀을 깊이 묻어두는 사람은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화려한 수사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그럴 때 먹잇감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해 던져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처신이다. 사소한 것은 조심스럽게 내주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진실일지라도 전부 털어놓지 마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들지 마라. 처음 몇 번은 먹혀 들어가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받은 신뢰를 담보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속아 넘어간 사람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힐난한다. 반면, 속인 자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신의가 없는 데다. 명예까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일하려는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진실을 전부 털어놓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진실은 몸에는 좋지만 먹기 꺼려지는 쓰디쓴 약과 같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로 지장하지 않으면 진실은 상대의 심장으로 곧장 날아가 굳게 박혀버린다. 진실은 말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배려하는 지혜다. 속물과는 일절 관계를 맺지 마라.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의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현명한 사람도, 속물도 모두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 그러나 속물들은 분별력 없는 말을 자주 하고 매사에 잘난 체까지 하는 데다 대부분 옹졸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일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흔들리다 보면 당신의 평판에 금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물과 어울릴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절대로 맺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속물들의 해악은 그한 사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보지도 말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염두에 두지도 마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치밀한 사람은 상대방의 정신을 다른데로 돌려놓고 그 틈을 타 공격해 들어간다. 적이 불의의 습격을 받아 허둥거리고 있을 때 일거에 소탕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 안에 넣으려고 본심을 애써 감춘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속내를 숨기고 낮은 쥐기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숨겨진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 음모는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둔다. 상대가 남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상 이쪽에서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아주 조심스럽게 음모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으면 기척이 드러내게 마련 아닌가.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 의도를 깊이 감추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말로는 상대를 안심시키지만 행동은 다르게 한다. 때로 교활한 인간은 남의 눈을 속이려 하다가 자신의 음모에 빠져 자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때라도 방비를 단단히 함으로써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습에 대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양보해 올 때에도 조심한다. 상대방의 음모를 꿰뚫어 보거나 혼이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적의 시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 기대 심리를 높이지 마라.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지나치게 높이지 마라.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매우 넓고 깊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다. 다행히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성공을 거두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고 성과를 이루어낸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반면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춰두는 일만큼 중요하다.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송을 듣는다. 내면을 보도록 노력하라. 우리는 흔히 첫인상으로 상대의 유무능을 판단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경박한 사람들은 어쩌다 만난 현자들에게서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며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떠서 소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부터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춰둔 자신의 실력과 빛나는 능력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배우려는 열망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드러낸다. 겉모습보다 내적 성숙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식견을 갖추게 된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시대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라. 변화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사 이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 앞에 성공한 듯 보였던 영웅들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자기 고집대로만 일을 추진하지 마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겨, 자기 주장대로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잘 생각한 다음에 일에 착수하라. 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은 대체로 고집불통들이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사물을 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될리 없다. 이런 고집불통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 먼저 다투고 싸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끝내 자신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데 있다. 이런 사람은 원래 평온한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런 사람이 윗사람이 되어 일을 추진하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끝내는 조직을 와해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 고집불통들은 모든 일을 쉬시하며 은밀하게 추진한다. 그러면서 잘 되면 자신의 계획이 옳고 좋았기 때문이요. 잘못되면 자신의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그에게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의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고집불통들이 범하는 오류를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회에 올인하지 마라. 주사비를 한번 던져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을 과신하며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연습도 없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회를 잡으려면 첫 번째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그 다음을 노려라. 첫 번째에 덤벼들어 실패한 사람은 의욕을 잃고 다시 도전할 힘을 잃으며, 성공한 사람은 자만하느라 두 번째 기회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무슨 일이든 방법을 바꾸어서 만회할 예비 수단을 준비해 둬라. 성공 여부는 주위의 여러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과는 남들이 자연스럽게 알도록 꾸며라. 실제로 훌륭한 일을 이룬 사람보다도 남들 눈에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한 사람이 더욱 인정받는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남들에게 과시할 방법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성과는 이루지 못한 일과 다름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누구도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겉모습만을 보고 속아 넘어가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면 남들이 자연스럽게 알도록 꾸며라. 성공을 과시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실행하라. 잘 벼린 칼날의 위력은 상대를 단숨에 베어 쓰러뜨릴 때 널리 알려지는 법이다. 겸손과 예의 성공하는 사람의 제1덕목이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한 태도와 예의바른 행동이다. 가끔은 약삭바른 계략을 써서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끼고 계략을 쓴 사람은 두 배로 의심을 받게 된다. 속임수가 드러나면 불신을 불러오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복수심까지 생겨나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술책을 쓸 때는 상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라.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되도록 계략을 쓰지 마라. 속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는 사람일수록 속이기 쉽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누구보다 더 크게 원망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으로 도전하라. 다른 사람의 성과를 놓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나는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할 거야."라든가. 난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은데,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을 되뇌고 다닌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남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낸 성취가 어떠한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을 분명하게 설정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리저리 견눈질 해봐야 눈은 비뚤어질 뿐이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남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라. 자존심 마저 잃게 된다. 부족하고 모자란 듯 보여도 스스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 동등하거나 낮은 지위에서 같이 일할 때는 친절하고 간이라도 내어줄 듯 싹싹하게 굴다가도 지위가 높아지면 안하무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존경받고 싶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아지기 무섭게 모든 이로부터 물어뜯기게 된다. 상대방에게 호감 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미움을 받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밖에 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마치 지위가 자신의 전부인 듯 여러모로 멍청한 행동을 한다. 세상이란 이름의 바다는 인간의 머리로는 전부 파악할 수 없는 큰 파도를 품속 깊이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존경심은 스스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야지 강요한다고 생겨나지는 않는다. 농담, 때와 장소를 가려하라. 위트가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농담으로 일관하지는 마라. 연회에서 농담과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주변의 이목을 끈다. 그렇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친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고급스럽고 재치 있는 촌철살인은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저급한 농담은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농담을 지나치게 늘어놓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하는 큰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려놓기 때문이다. 평소 분별력 없는 말을 늘어놓던 사람이 정색하고 진실은 말한다 해도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진지한 태도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조크를 던지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은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된다.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갖게 하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밖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전부 헤아릴 수 없게 만든다. 누구도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펀이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움직인다면 기대하고 바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쓸데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실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이 될 뿐이다. 남들에게 적절한 환상을 심어주면 긍정적 평판과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 남들과 다투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특히 상대가 경쟁자라면 더욱 그렇다. 경쟁자와 싸우면 제 아무리 좋았던 이미지도 금세 잃어버리게 된다. 싸움이 시작되면 상대는 곧바로 이쪽의 결점을 찾아내어 소문 내므로써 이쪽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다툼이란 의뢰 그런 것이다. 보통은 너그러이 보아 넘길 결점이라도 상대는 결코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 명성이 높던 사람이 적이 퍼뜨린 소문에 꺾여버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약점과 잘못, 그리고 실수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처음엔 작은 불꽃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훨훨 타오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일단 구르기 시작한 돌을 멈추게 하는데 더큰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상대는 사람의 감정을 해칠 뿐, 아무런 이득도 돌아오지 않음에도 안 갚음을 했다는데 만족감을 느낀다. 상대방과 다투어 그 사람의 복수심을 일깨운다면 잊혔던 결점까지 하나하나 노출된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의를 보인다면 싸우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명성에 금이 갈 일도 없을 것이다. 경쟁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예의는 자신의 교양 수준을 나타내는 최선책이며, 일종의 마법가도 같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신사답게 행동하라.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무례하게 굴어봐야 경멸당하고, 남들의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다. 예의 바른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햇빛을 받고 자라난 과일나무와 같다면, 무례함은 자만심과 천박함을 양분으로 해 살아 자라난 가시나무와 같다. 경쟁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라. 예의 바른 상대에게는 비겁한 방법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절은 적은 비용으로도 아주 커다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라. 예의 바른 행동은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계속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무데나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지만 분주해 보이고 항상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 말려들어 의미 없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불쾌하고 귀찮더라도 가급적,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입게 될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끼어들지 말라. 남들의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기 일을 방치하게 된다. 처음에는 자기 일을 조금 미뤄 두어도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결정적인 때가 닥치고 나면 이미 때가 늦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 자기 일을 망쳐 놓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 남의 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낫다. 중상은 돌고 돌아, 자신을 마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지도 말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도 마라. 말과 비방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남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시작하지도 마라. 모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은 잘 나가는 동안에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끝까지 몰리게 마련이다. 대중은 소문에 민감해서 별볼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남을 중상하며 다니는 것은 불신의 늪에 자기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일이다. 중상은 돌고 돌아 자신을 맞히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당신에게 호의를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험담 속에 담긴 아기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아기는 잠시 즐거움을 안겨줄지는 몰라도 결코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기술과 배려가 필요하다. 곁에 있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 말이 잘 통해 함께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떨어져 있어도 믿음으로 다가오는 친구도 있다. 이렇듯 우정의 방식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 친구가 인생에서 몇안 되는 소중한 후원자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좋은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친구의 장점을 북돋아 키워주면 그 보답으로 친구 또한 당신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협력관계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정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친구가 없는 삶은 버려진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한결같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술과 마찬가지로 우정도 오래 묵을수록 훌륭한 향기를 머금는다. 위선은 진실보다 앞서서 나타난다. 그럴듯한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한 걸음 뒤쳐져 나타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사물을 꿰뚫어 볼줄 아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물은 통상 뒷면과 앞면이 다르다. 드러나는 모습에만 정신이 쏠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막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쉽게 깨어지는 유리와 같다. 이런 사람은 심성이 눈동자처럼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 어떤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때는 아주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표정도 살펴라. 작은 불쾌함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이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별이 아름다운 건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탈하고 격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일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장점을 잃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존경과 위엄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대등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를 얕잡아보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친숙한 뿐이다. 생각해보라.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 결점까지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수 접어주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단단한 보호막을 둘러라.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호의를 제멋대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양, 거만을 떤다. 그들과 어울려봤자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킬 뿐,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 좋은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존경과 애정은 양립하지 않는다. 존경받고 싶다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돌아 애정은 일종의 속박이며 증오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앗아간다. 애정과 존경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아 서로 융합하지 못한다. 존경이 경외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애정은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친숙한 관계로 서로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존경스런 마음이 사라지기 쉽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만 하는 사이보다는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사랑법이다.